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가증하다고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가정해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로 새김질을 못한 돼지와 같은 그것들을 레위기 11장 8절 말씀에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행할 때 우리가 정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가. 레위기 11장 37절 말씀,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이 부정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그 부정한 것들의 죽음, 죽었어요. 이 죽은 거를 만지지도 말아야 돼. 이걸 만지면은 더럽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더럽혀진 것을 깨끗함을 얻지 못해요. 왜 해가 질 때까지냐? 아침이 오는 것은 거기서 상징되어져 숨어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아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밤에 속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낮에 속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온다. 그런데 죽음이 심을종자에 떨어지면 정화돼요. 심을종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심을종자에게 떨어지면 정하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이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심을 종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증한 자죠. 우리는 가증한 자요. 가증한 것을 먹고 살아서 우리 자체가 가증해요. 아주 더럽고 가증합니다. 그런데 이러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죽은 자인 내가 심을 종자. 자,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닿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심겨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 죽은 것이 예수님께 맡겨졌으면 그러한 자들은 다시 정함을 잊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함을 잊기 때문에 그것은 가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다고 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정하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을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런 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거룩하다고 구별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길짐승을 말합니다. 땅을 기는 짐승.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짐승들로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 거룩함을 입었으니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바로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너희는 이전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그 불순종하는 자는 너희 사역을 본받고 그 사역대로 정욕대로 살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한 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에게 속하여서 거룩해라.
예수님께 속하여서 거룩한 자가 된 자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세상에 속하 있는 것에서부터 건져낸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속하 있는 것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짐승으로 더럽혀지지 말라고 한 것,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다 정한 것을 먹고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에 내가 이것은 정하고 내가 이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은 정한 거고 부정하다고 한 건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너희가 정하다 하면 우리 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음식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으로 먹는 건 다 먹어도 돼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건 종살이에서 너를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말,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룹정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과 벨리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것을 계속 말하면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닿은 것은 다 부정해요. 레위기 11장 32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부정한 생물이 죽은 것이 닿은 것은 다 부정해요.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요? 우리는 부정한 것과 절대로 같이 교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정한 것들과 짝하지 말라. 그들과 짝하게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나니 네피림이 나왔더라, 그 말씀과 같은 거죠. 또 레위기 11장 34절에는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한 것이며, 부정한 생물이 죽은 것이 닿은 것도 부정하고 그러한 것에 축축한 식물이 담겨져 있거나 물이 담겨 있어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닿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릇도 부정하고 또 거기에 담긴 음식도 부정하고, 더욱이 부정해진 질그릇, 화덕, 화로는 모든 질그릇은 다 깨트리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 레위기 11장 33절 35절 3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것을 깨트리라.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물은 그럼 무슨 물일까요? 땅에 있는 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심을 종자를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었죠. 아까 37절에서는 그러면 38절에 있는 종자에 물이 묻었다는 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37절과 38절의 종자는 달라요. 37절의 종자는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38절의 종자는 이 세상의 것이 덮여진 뭐예요? 다른 종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줄 수 없는 종자, 다른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짝해지거나 함께 되어질 때는 우리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먹을 만한 짐승이라도 그 죽음을 만지는 자나 먹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서 그 옷도 빨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39절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먹을 만한 짐승은 가증한 짐승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먹을 만한 짐승이라도 그것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요? 살았다 죽은 거. 그러면 사람 중에 생명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진 사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지고 그런 사람과 같이 연합이 되어지거나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먹어야 될 것을 딱 구분해서 볼 때 주님이 말씀한 짐승, 새, 기는 것, 물고기 이 네 가지를 구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짐승으로 표현된 것 중에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뜻을 알고 순종되어지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같이 짝해도 되고 하나가 돼도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 물에 있지만 그 물도 어느 물에 있는 자냐. 물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제대로 방향을 나아가는 자들하고는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여호수아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면 따라가니까 우리 앞에 선진들이 있어요. 그 선진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제대로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잘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잘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땅에 속해 있는 자들, 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자기네 생각대로 말씀을 풀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정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와 같은 자들하고는 주는 다른 복음을 먹으면 안 된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에 뭐가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이냐를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먹고 안 먹고를 잘 아는데 그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냐 보니까 죽은 것은 절대로 부정해요. 이전에 아무리 살았었고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함께 친교하고 함께 믿음의 것을 동역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됐을 땐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니까. 또 세상에서 건진받고 나와서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정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다. 우리에게 정한 것은 뭐만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쩌다 떠날쩌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쩌다 그 가운데서 나올쩌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쩌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레위지파들이에요.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 이사야서 52장에 이 말씀 하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킬 거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테니 너희는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부정한 것에서부터 떠나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될 때예요. 내 스스로가 잘 말씀을 알고 잘 분별을 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먹지 말라 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과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부정한 것을 먹는 자들이죠. 부정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왔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율법.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들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에 속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율법적인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율법의 눈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율법의 눈으로 사는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14장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사람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채소만 먹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채소만 먹는 자일지라도 아무리 어린 자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먹어야 될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율법의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속되다 했기 때문에 속된 건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했으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속되다고 여기면 그것이 속되니까 만약에 이걸 속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속된 걸 먹은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내게 속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저 목사님이 잘 못 전해도 그 안에서 단어 하나 딱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으면 그 은혜가 돼요. 근데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되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안 될 말씀이 없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낳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땅에 속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서부터 멀리해라. 그런데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사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취하면 곧 땅에 기는 길짐승을 먹은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은 눈이 멀어서 방향이 없는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먹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내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책임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진 걸 먹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늘을 나는 은사자라고 막 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정욕과 탐심과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눈으로 늘 바라보고 있다면 가증한 독수리 같은 거예요. 독수리는 늘 그 날카로운 발톱을 내놓고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늘 하늘을 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늘을 나는 자 같이 충만한 자 같아 보이는 자일지라도 영혼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래도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자의적 숭배요 지혜 있는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는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멀리하라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 정도가 되기 전에는 가면 먹혀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먹혀요. 만약에 술 먹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세상에 말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한 사람하고 매일매일 같이 만나보세요. 어떻게 될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이건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강하면 오히려 가서 그 사람을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너희가 정한 것을 먹으라.
그 말씀할 때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다는 것을 먹으라고 한 얘기는 늘 주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늘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져 있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비늘. 갑옷이 입어져 있어야 돼. 말씀으로 갑옷이 있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제시하면서 끊을 것과 같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될 때는 괜찮아요. 가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을 말할 것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끌어올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취해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이 되어지진 않지만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는 다시 가면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매일 짝해서 놀면 도로 세상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게 합리화가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나도 뭐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서로가 위안을 받아 그게 지옥불로 가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찾아서 오히려 가가지고 짝하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시면 해도 돼요.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해올 수 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거를 쭉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게 되냐면 자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만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이 부안내동하고 같이 뭔가를 연합해서 함께 나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제도 하지 말아야지 사람들과. 이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이웃하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담 쌓자. 그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보지도 않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빛을 나타내겠어요? 그 안 믿는 사람한테. 믿는 자가 뭔가 다른 거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저절로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군중 속의 복음이라 그래요. 중들은 절로 들어가잖아. 목탁들이면서 고행해요. 근데 복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그래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 속에 들어가서 양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른 걸 먹고 바른 신앙을 갖는 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바로 나의 살 단 하나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흔들림이 없이 어느 속에 가도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다른 건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구원할 다른 게 없다라고 믿고 이 안에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 할머니들 그런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죠. 무식해서 글도 못 읽어. 그런데도 예수님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눈 열어줘가지고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는 할머니도 나오고 그런 신실함이 요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요새는 아주 변질돼서 타협된 믿음이야 거의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먹어야 될 정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거를 믿고 이거를 갖고 가라는 거지. 다른 것들 먹고 그래서 너도 혼합되고 너도 착해지고 너도 변질되고 너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다 교회 다니는데 너는 그렇게 별나게 믿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가 믿는 거는 뭐가 다르다고 너는 그러냐고 이상해졌다고. 왜냐 오직 그냥 예수님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요 그 사람들하고 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놀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고 그냥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 중심이고 이런 사람은 재미없어서 만약에 술자리 있다 초대하겠어요? 그런 사람 안 초대해요. 재미없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공통점인 거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다 떨어졌대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끊어요. 재미없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생명을 가진 본, 빛을 가진 본, 그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본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악한 게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혹 안 받아요. 내 심령이 유혹 안 받고 그들도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술 한잔 해. 그러고 딱 닦아주려 할 때 나는 예수님 믿기로 해서 이제부터 술 안 먹으러 컵 딱 거꾸로 놓으면 더 이상 술 꺼내요? 못 꺼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 성경 지식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성경을 아는 거는 내 믿음을 더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경 공부도 하고 아는 것이지 중요한 건 하나밖에 몰라도 돼요. 예수 십자가 이것만 구원이다. 나는 예수 십자가만을 사랑하리라. 이것만 자랑하리라. 이게 다다.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참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용서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사랑해. 그럴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죠. 문제는 거기다 다 이유를 달아. 이유를 달아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 해. 이유를 달아. 그 다 뭐예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다 있어서 이유를 달아서 조건부예요 항상. 근데 주님은 그 중에 어떤 것도 육체의 것은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거 어떤 것도 다 용납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주님만에 속한 것만 거룩하다죠. 주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만 거룩한데 주님이 예수 피를 뿌려서 너는 거룩해 한 것만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더러운 거 묻히지도 말고 담지도 말라. 이게 먹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냥 미혹 안 받으면 돼요. 미혹을 해도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 한 분은 맨날 전도를 어디 가서 했냐면 바에 가서 해요. 미국 바에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뇌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 교수 말이 고뇌가 많은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대. 그럼 그런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주스 하나 시켜놓고 얘기 거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외로워서 거기에 혼자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니까 말상대가 되니까 자기 얘기 다 하는 거야.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상담을 내는 거야. 즉석 상담자가 돼서 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속상한 거 다 얘기하다 보면 편안해지거든. 점점. 그러면서 술을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기 거 토해내고 상담받는 거에 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했냐. 그 다음에는 또 가. 그러니까 너 또 왔니? 그럼 또 얘기해. 그러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될까? 아, 그럼 기도해달라. 그럼 기도해. 눈물 툭툭 떨어뜨리면서 울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네. 우리 한국식, 율법주의식, 어떻게 해요? 목사가 술집에 가서 있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 물어 마치겠습니다.